있다고 하도 나머지 선수들이 함께 기량을 잘 발휘해주는 때 그럴 때 승리하는 게 또 강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2023 추계 회장기 실업 탁구 대회 여자부 내셔널 단체전 결승 경기 출발합니다. 이영원 선수의 서비스. 1게임 출발. 1매치. 강타. 이영원의 화끈한 공격. 아, 다부지네요. 네. 네, 이영원 선수 이 초반부터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네, 거의 스매싱을 지금 때려냈죠. 시원하게 경기를 시작해보는 이영훈 선수 3고 원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반부터 이영훈 선수는 지금 바로 직전까지 경기를 치르고 왔기 때문에 웜업은 네.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이미 예열은 예, 다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자, 김종화 한 박자 늦게 받아둡니다. 김종화의 공이 벗어나갔습니다. 이영훈 선수의 이 뒤에 이 러버가 슈핑풀이긴 한데 굉장히 예. 까다로운 슈핑풀이에요. 아, 어떤가요? 네, 일단 볼이 좀 흔들리면서 이 낙이 깔려오기 때문에 이 탑스핀하는 선수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도 김정화 선수가 백핸드 탑스핀을 잘했는데요. 받아 넘어오는 볼이 지금 약간 낮으면서 흔들리면서 네 조금 구질이 다르죠. 그러면서 실점을 하게 됐고 이영훈이 두 점차 앞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공략을 해줄 것인가가 김정화 선수에게 또 하나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 변화 이영훈. 자, 이영훈이 좌우로 흔들고 마지막 가운데 찔러봤습니다만 네트에 걸립니다. 여기서 이영훈의 선택은 중앙으로 갔는데요. 서비스! 이 서비스를 김종화가 대봤습니다만 바깥으로 뻗어나가요. 네, 아무래도 이영훈 선수가 이 백핸드가 까다로움이 있다 보니까 김종화 선수가 지금 이 리시브에서 이 상대 포사이드로 지금 예, 뽑으려고 하다가 범실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핸드 전환, 김종화 백핸드. 잘하네요. 네. 네, 김종화 선수 볼을 아주 잘 다뤄냅니다. 부드럽게 공을 처리하면서 득점. 빠른 것과 지금 잡아서 천천히 회전을 사용하는 것을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했네요. 예. 이영은 템포 빠르게 올라갑니다. 자, 네트 살짝 맞고 넘어가면서 행운의 포인트. 이영은 선수도 순식간에 급변화를 하면서 가속도를 붙여주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테이블에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볼의 회전되기 이전의 타구를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핸드 대결. 자, 김종화의 포핸드 사이드를 노려봤던 이영은인데 네트 차단됩니다. 이제 문현정 선수가 함께 옆에 위치해 있고 최상우 감독도 격려 독려를 해줬습니다. 한 점차 강타 정면 승부 이영훈이었습니다. 네, 이영훈 선수가 일단 이 서브가 굉장히 지금 이 안에 훅 서브가 지금 좋으면서 예. 일단 상부에서 만들어지는 볼이 많고요. 저것을 탑스핀을 사용하기보다는 일단 위에서 어택으로 때려냅니다. 아, 조금 전에 이 수원팀의 양산시청의 팀원들이 네. 옹기종기 마치 병아리처럼 앉아있는 모습이 네. 너무 보기 좋았네요. 응원을 해줬습니다. 동료들. 뭐 바로 이제 이영훈 선수가 경기를 끝내면 또 다른 선수들이 또 테이블에 나와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한 점차. 자, 시원하게 밀어봤어요. 김종화. 아쉽게 됩니다. 김종화가 포핸드 전환해봤는데요. 네, 확실히 올라운드는 가운데 쪽이 몸 쪽이 제일 또 약한 부분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 많이 가운데 쪽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또 그 볼을 잘 처리하는 선수들이 또 유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슬며시 공을 손에 올려놓습니다. 이영은 서비스. 살짝 깎아서 밀어봤는데. 네, 아주 길게 잘 찔러줬어요. 예. 김정화 선수가 이 신장이 좀 크다 보니까 네. 일단 그 큰 신장을 활용해서 볼의 구질이 굉장히 테이블 길게 떨어지면서 그렇죠. 네, 구질이 좋습니다. 김종화 선수는 신장이 170cm, 이영훈은 162cm. 포핸드 탑스핀 이영훈. 아, 네, 아주 얕게 지금은 회전만 강하게 줘서 네, 또 상대 범실을 이끌어냅니다. 어렵지 않게 노련한 플레이를 펼치면서 이영훈이 한 점을 가져왔습니다. 자, 김종화 선수가 좀 아쉬워했습니다만 만회하기 위한 움직임 서비스 6대8.
몸쪽으로 다가옵니다. 살려냅니다. 아, 길었어요 김종화. 네, 네트가 많이 들어가요. 아차 네. 싶었습니다. 찰나의 이영은 선수의 공이 깊숙하게 몸쪽으로 다가오면서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었어요. 석점차. 빠른 서비스 김종화의 선택은 득점이었습니다. 네, 아주 코스도 좋았고요. 네, 구질도 지금 상대 몸쪽으로 네, 약간 하회전성의 네. 서브를 활용했습니다. 약간 기습적인 서비스를 보여주면서 김종화가 분위기 반전을 깨합니다. 9대 7 두 점차. 서비스 이영은. 백핸드에서 포핸드 전환 김종화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스 변화 이영은 중앙으로 갑니다. 게임 포인트. 아, 네. 이영은 선수는 이 까다로운 백의 구질을 활용해서 백쪽과 상대 미들 쪽 또는 팟쪽만 네. 네, 굉장히 골고루 사용을 하네요. 그러네요. 계속해서 각도를 변화해주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리시브 김종화 길었습니다. 11대 7 1게임 종료. 아, 네. 이영훈 선수가 역시 좀 노련하게 네, 경기 운영을 또 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 사실 눈에 두드러지진 않지만 작은 부분들의 큰 변화가 이어질 때에 이렇게 점수 차가 나고 네, 그렇죠. 승패를 승리를 끌어가는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영훈 선수의 노련미와 또 게임 운영 능력이 상당히 빛을 발했던 1게임이었습니다. 네, 본인의 장점을 아주 잘 지금 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다른 선수와 좀 다른 박자와 이 구질과 박자로 갖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일본의 이토미마 선수처럼 아하. 일단은 네, 뒤에 이 백의 강점이 좀 있고요. 예. 이 포사이드로 왔을 때는 때려내는 스매시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선수도 그렇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 지금 타구들이에요. 아, 네, 이런 어떤 특기들을 주무기를 삼아서 상대를 굉장히 또 변화시키고 있죠. 그만큼 또 김종화 선수가 상대하기엔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정은 선수가 또 몸쪽 중앙을 많이 노려봤던 장면도 있었고 그러니까 김종화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정은 선수 워낙 또 강선수이긴 합니다만 어떤 점들을 좀 보완하고 나오면 좋을까 싶은데요. 일단 백쪽이 상대가 좀 까다롭다 생각을 하면 상대 가운데 미들 쪽과 포사이드를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해서 또 상대를 흐트러뜨리는 방법이 있고요. 예. 초구도 조금 더 상대를 포사이드를 이용한 움직임을 좀 최대로 만들어서 네, 또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1게임은 11대 7로 이영훈이 가져갔고요. 이영훈 선수는 조금 전 개인 단식도 우승을 하고 지금 단체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 출발. 화면 상단 김종화, 하단에 이영훈. 박자가 빨라집니다. 첫 포인트는 이영훈에게 갑니다. 네, 이영훈 선수 잘 버텨줘요. 쉬운 볼의 어떤 범실들이 이영훈 선수한테 지금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그것이 또 득점으로 이어지네요. 김종화의 두 번째 서비스. 김종아 오른쪽 뻗어봤습니다. 자, 순식간에 일단 대응을 해봤습니다만 이 3구를 그대로 크게 보내지 못합니다. 두 점을 상대방 서비스권에서 가져온 이영훈 선수. 서비스 이어집니다. 포핸드 전사. 김종화의 공이 네트에 걸리고 말았어요. 이영훈 선수가 두 개 이상 볼을 같은 코스로 보내지 않아요. 네. 네. 지금도 이 디펜스 능력도 좋지만 이 볼을 보낼 수 있는 코스의 어떤 공략들이 이영훈 선수가 좀 좋네요. 골고루 공을 보내면서 이영훈 선수가 득점을 꽤 차고 있습니다. 랠리 이어집니다. 아, 좋아요. 김종화의 선택 득점. 네, 오랜만에 지금 조금 테이블에 물러서서 공간을 주고 예, 풀스윙으로 지금 강력한 임팩을 또 김종화 선수가 구사했습니다. 네. 두 점차 김종화가 두 번째 게임의 첫 포인트를 가져오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중앙으로 몰아붙입니다. 김종화. 전후를 잘했어요. 김종화 선수가 지금 길게 왔다가 좀 이영훈 선수가 뺏기 오는 볼을 중심이 완전히 들어가서 예. 네, 지금 포핸드를 구사했는데요. 네, 굉장히 볼이 길게 떨어지면서 좋았죠. 네. 좋아요. 이번엔 이영훈 선수의 백사이드 깊숙한 곳으로 갑니다. 네, 조심스럽게 넘기기보단
이제는 하나씩 승부를 하는 또 김종화 선수인데요. 네. 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감하게 밀어붙여봤던 김종화 선수의 인상적인 공격 3월. 확실하게 승부를 걸어봤던 김종화였어요. 네, 뒤에서 최선화 감독이 또 잘했다고 또 네, 칭찬을 하시죠. 예, 3월 이영은의 서비스 3구 밀어붙입니다. 아, 이영은 선수의 서브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레시브를 할 때 좀 많은 선수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이정삼 감독도 얼굴에 환한 미소가 펼쳐졌어요. 김종화 선수를 독려해봤고요. 지금은 쳤어요. 네. 서브가. 네. 뒤에 손목을 살짝 위로 탁 올리면서 네, 이영 선수의 서브가 굉장히 위로 많이 네, 쳤습니다. 자, 이영호 선수가 효율적으로 한 포인트를 챙겨왔습니다. 조금 전 김종화 선수에게 환한 얼굴로 독려해봤던 이정삼 감독이었는데요. 비틀어 나왔습니다. 길었습니다. 김종화 이 공을 건드리지 않고 이영호는 득점. 정말 구석구석해요. 네, 이영훈 네, 선수는 아주 모서리 쪽으로 양산시청에 네, 굉장히 기뻤죠. 네, 팀원들이 네, 큰 목소리로 또 영은 언니를 외쳐주고 있습니다. 주장 이영훈에게 큰 응원을 보냈고요. 김종화의 서비스 짧았습니다. 반대편 지금은 골사이드 백사이드를 번갈아가며 공략하는 김종화입니다. 네, 지금 서브권을 좀 바꿨는데요. 상대 이 포사이드 짧게 지금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 입체적인 공격을 펼치면서 두 점차 따라붙은 김종화. 서비스 이영은. 7구 벗어납니다. 네, 김종화 선수 지금 이영은 선수한테 포사이드로 지금 이용을 해야 됩니다. 예. 네, 이영은 선수가 좋아하는 이 백격 싸움은 일단은 조금 네, 좀 흐트릴 필요가 있어요. 네. 최상우 감독. 수원 팀내 시청을 강팀으로 끌어올린 그 주인공입니다. 한 점차. 자, 과연 동점을 허용할 것인가. 동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점차. 아, 네, 아쉬울 것 같아요. 네. 네. 조금 아쉬운 범실입니다. 중요한 스코어였는데요. 한번 역전의 기회를 노려볼 만했는데. 그렇네요. 네. 자, 6대6이 아닌 7대5로 점수가 변동됩니다. 아, 여기서 이제 백핸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중앙쪽으로 서비스 김종화 백핸드 연달아갑니다. 네, 저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도 김종화 선수도 충분히 지금 백핸드로 승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연달아 연속된 백핸드로 득점을 가지고 온 김종화고요. 자, 다시 동점 찬스 3구 뻗어나갑니다. 네. 이영훈 선수의 공이 어땠길래 이렇게 김종화 선수의 공이 뻗어나갈까요? 기가 막혀요. 지금 반박자 빠르게 예, 지금 완전한 몸쪽으로 지금 타구를 했는데요. 예. 네, 손끝이 굉장히 지금 날카로웠습니다. 쇼핑풀 러버를 사용하는 이영훈 선수의 구질을 또 상대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8대6 다시 공을 고르는 이영은 선수. 김종화 선수가 테이블 위에 먼지를 불어냈습니다. 오른쪽 깊숙한 곳 버텨냅니다. 김종화 세 개의 공을 모두 처리. 네, 연속의 어떤 준비 동작이 좋았고요. 이 포핸드에서 세 번을 저렇게 연속으로 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게임은 좀 팽팽한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아직도 한 점차 리드 이영은. 서비스 3구 타구되지 않았습니다. 리시브 득점 김종화 동점으로 갑니다. 아, 적응을 했어요. 네. 김종화 선수가 이영우 선수의 이 서브권을 적응을 하면서 이제 잘 처리를 하고 있죠. 아, 이영우 선수는 이 3구를 타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역전 찬스 김종화 선수의 반전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영은 코스 변화 틀어놓습니다. 굉장히 깊었어요. 지금은 라켓을 거의 비틀어 놓을 정도로 네. 휘어줬어요. 네, 손목의 각을 완전히 내려서 네, 각을 확보를 해서 그 다음에 푸시가 들어갔거든요. 예. 네. 역시 역전을 거절해냈습니다. 이영은 선수. 이영은 선수 감각 좋아요. 8대9 다시 동점 차세. 김종화 빠른 서비스 중앙 3구 잘 기다렸네요. 네. 김종화 선수 이번에는 가운데 쪽으로 오는 거를 완전히 돌아서서 코인드로 네, 구사를 했습니다. 이제 양 선수의 랠리는 3구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짧은 양상 9-0. 자, 여기서 만약에 김종화 선수가 게임 포인트 그리고 승리를 한다고 하면 또 분위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참 1번이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부담감도 크고 또 얼른 또 경기를 마치고 편안해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하지만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영은의 서비스. 범칠. 네, 이번에는 많이 파괴적 서브였습니다. 예, 게임 포인트 이영은. 자, 순식간에 또 희비가 한번 엇갈립니다. 참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에서의 이 리시브 범실은 정말 치명적이에요. 네. 네. 다시 이영은 선수가 유리한 상황. 게임 포인트 3구 이영은 잡아줍니다. 백핸드 전환. 좋아요. 그리고 김종화는 버텨냅니다. 볼 줄기가 네 김종화 선수 참 좋네요. 예. 지금 완전한 자세를 잡아서 팔을 좀 더 길게 네 뻗으면서 볼의 길이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사실 이영은 네. 선수도 3구에서 마음먹고 때려봤거든요. 네, 그렇죠. 이것을 버텨내면서 김종환은 다시금 두 번째 게임 동점 만듭니다. 10-10 두 점차 승부로 이어집니다. 휘어지는 서비스 강득점 역전. 이번에 게임 포인트는 김종환 선수에게 불이 켜집니다. 김종화 선수의 두 번째 게임 후반은 상당히 빛을 발하는데요. 서비스 득점으로 역전. 반대로 이영은의 추격. 백핸드 힘을 실어봤습니다. 그리고 가져갑니다. 김종화. 김종화 선수의 이 마지막 이 백핸드에서의 어떤 득점원이 굉장히 높았고요. 예.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볼이 좀 적응이 이영 선수의 이 볼에 적응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이 공격력이 또 이번 세트를 또 가져오네요. 예, 그 기합 소리가 나올 정도로 힘을 실어봤던 김종화 선수의 순발력이었는데요. 일단 이영은 선수가 초반에 계속해서 흐름을 내주지 않고 있다가 김종화 선수가 이 흐름의 흑점을 찾아주면서 중반부터는 역전을 계속 시도해봤습니다만. 마지막에 와서는 결국 역전. 그리고 이번 게임을 가져갑니다. 이번 이 게임에서의 어떤 그 승부는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 김종원 선수도 빠르게 이영훈 선수의 어떤 플레이를 적응을 하면서 예. 또 구질에 대한 적응을 했죠. 그러면서 예. 네, 본인이 잘하는 파워 탭스핀을 아주 잘 구사를 했습니다. 이영훈 선수가 강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만큼 기대가 이영훈 선수에게 많이 쏠려 있는 이 첫 번째 매치 그리고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에서 이제 김종화 선수가 다시 한번 싹을 틔워내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김종화 선수가 3게임까지 끌고 간다고 하면 오늘 경기는 두 선수의 승패뿐만 아니라 팀의 승패에도 좌우할 수 있는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1번이 사실 에이스 선수가 쥐게 되면 전반적으로 전체 흔들릴 수 있거든요. 네, 그것을 또 이영훈 선수는 지키려고 할 것이고요. 또 김종화 선수는 정말 한번 끊어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양 선수의 3게임으로 여러분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 상단 분홍색 유니폼 이영은, 화면 하단에 김종화. 백핸드 찔러줍니다. 김종화 연타 길었고요. 네, 범실을 했지만 그래도 잘 시도를 하고 있는 김종화 선수입니다. 적극적인 공세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김종화입니다. 자, 이제 이영은 선수는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가면서 득점을 만들 수 있을지요. 이영은 범실. 김종화가 다시 원얼 동점. 김종화 선수가 170cm, 신장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선수들이 좀 팔다리가 길면 네. 네, 상대의 이 궤도가 커지면서 상대가 조금 위협이 돼요. 그렇군요. 네, 근데 김종원 선수의 어떤 이 스타일을 보면 이렇게 한 번씩 뿌려낼 때 보면 네, 상대가 좀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김종원 선수의 묵직한 한 점차 리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서비스 미시블 이영은 확실히 좀 끊어줄 때 끊어줘야 하는 그 지점을 알고 있는 이영훈 선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리시브를 조금 더 임팩을 하면서 네, 볼의 구질을 볼끝이 좀 더 낮게 네, 깔려서 갔어요. 1대 1의 게임 스코어 2월 뜬공 처리 이영훈 망치로 내려 찍듯이 득점을 끊어냅니다. 네, 지금도 잘 보이지 않았지만 상에서 서브를 넣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높은 볼을 네, 저렇게 잘 위에서 때려내죠. 시원시원하게 답답함을 해소해버리는 이영훈 선수의 한 점차 리드.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지 3게임 초반 이렇게 흘러갑니다. 3구 다시 포사이드 공이야. 김종원과 버텨냅니다. 네, 지구력 좋아요. 네, 김종원 선수도 충분히 지금 이 중진에서 네, 상대의 어떤 이현 선수의 이 빠른 타구들을 좀 벗어낼 수 있는 네, 그런 지금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버텨내면서 김종화 선수가 이런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 이영훈 선수에게 있어서도 오늘 경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쉽지가 않네요. 네. 네. 이영훈 몸쪽으로 붙입니다. 포사이드 다시 미들 코스 포사이드 번갈아 갑니다. 백사이드 변화 성공. 지금 이영훈 선수가 몸쪽과 포사이드를 계속 번갈아가며 공략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백사이드를 뽑아주네요. 네, 정말 이제 이영훈 선수도 김종화 선수의 이 백핸드를 풀리게 하기 이전에 지금 네. 네, 근데 이 몸쪽과 포사이드를 아주 적절하게 지금 또 활용을 합니다. 참 전술이 다양해요. 네. 변화무쌍한 모습 네트 상단을 스치면서 김종화 선수의 공이 뻗어나갔습니다. 두 점차 중앙 미들 코스를 바라봤던 김종화 선수였는데 네, 김종화 선수가 좀 빠르게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예.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섯 게임 가운데 세 개의 게임을 먼저 가져가야 합니다. 이영은 슬며시 비틀어 놨습니다. 김종화 이영은 선수가 강하진 않지만 하우젠 서브 이후에 이 포핸드 탑스핀을 할 때 회전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김정원 선수가 디펜스 할 때 좀 헷갈려요. 문현, 네, 깔리기도 예. 하고 네, 또 회전도 많기도 하고 문현정 선수도 곁에서 함께 바라봐주고 있어요. 다가섭니다. 김종화 짧은 거리 이영은 다시 높은 타점 내리찍습니다. 박력 있는 세븐. 플레이 네, 잘 때려요. 네, 이영 선수 굉장히 높은 타점. 볼에서 네. 볼보다 스윙이 위에서 나오죠. 예. 네. 아, 내서운 눈빛으로 공에 대한 집중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순식간에 넉점 차가 됐어요. 3홀에서. 지금 넉점 연속 이영훈이 가지고 왔습니다. 5점 차. 김종화 선수가 3홀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네, 이영훈 선수가 그만큼 이제 김종화 선수의 약점을 좀 잘 파고들고 있고요. 예. 네, 포사이드를 활용을 지금 아주 많이 합니다. 3대 8. 짧게 그리고 길게. 9-3. 각이 좀 올라갔어요, 김종화. 이영훈 선수가 이 러버의 힘으로 좀 반발을 많이 일으켰고요. 네. 네, 그 반발로 인해서 네, 김종원 선수의 볼이 많이 오버됐죠. 네. 6점 차. 9대 3. 포핸드. 10-3. 이영훈이 바깥쪽 코스 직선을 때려줍니다. 게임 포인트. 9-4. 네, 엣지가 선언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종화 선수의 득점으로 정정됩니다. 4대 9. 9대 4입니다. 다시 몰아붙입니다. 김종화의 몸쪽 공략.
네, 이영훈 선수가 참 간결합니다. 네. 네, 간결하게 딱 필요한 동작만 네, 지금 활용을 해요. 10대 4. 가져갑니다. 지금 김종화 선수와 이영훈 선수가 3대 3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11점까지 가는 8점을 이영훈이 내는 동안 김종화 선수는 그럼 결국 홈점밖에 내지 못했던 바예요? 네, 결국은 이 두 번째 게임에서 김종화 선수가 이영훈 선수를 이길 수 있는 어떤 그 세트를 가져올 수 있는 네. 네, 그런 어떤 백핸드 득점원을 이영훈 선수가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상대 파악이 됐고 이영훈 선수가 상대의 어떤 그런 약점들을 철저하게 공략을 한 것이죠. 예. 자, 확실하게 제압을 해냈던 이영훈 선수가 3게임을 가지고 오면서 2대 1로 앞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산시청의 이영훈 선수가 쇼핑풀 러버를 사용하고 있고 김종화 선수를 상대로 일단 순조롭게 다시 원 위치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준다면 일단은 지금 양산과 수원 가운데서 양산이 좀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렇죠. 예. 네. 일단 김종화 선수는 이영훈 선수가 이 플레이가 바뀌어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빨리 적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일단은 넘겨주기보다는 그래도 승부를 조금 더 네, 빠른 움직임을 통해서 위치 선정을 통해서 예. 좋은 볼을 만들어서 좀 공격적으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게임으로 함께 가시죠. 마주보고 있는 선수는 김종화, 등지고 있는 선수는 이영훈입니다. 빠르게 시작합니다. 4게임 첫 포인트 김종화. 자, 이제 포인트 전환하면서 득점이 됐어요. 서비스 김종화 휘어가는 서비스 이영훈은 다시 포사이드 공략. 김종화 선수의 포사이드를 흔들어주면 이영훈에게는 득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의 포사이드를 아주 빠르게 카운터 스피를 잘하죠. 네. 벗어났어요. 길었습니다. 네, 이영훈 선수는 이 러버의 어떤 그 힘들을 잘 활용을 하고요. 예. 일단 상대가 까다로운 만큼 본인의 치기도 까다롭거든요. 네, 근데 워낙 그 감각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 해냅니다. 그렇습니다. 비틀어졌습니다. 중앙으로 김종화 이 공을 물끄러미 받아봅니다. 그리고 득점 투올. 김종화 선수가 수원특례시청에서는 유다현 선수 위로 바로 막내 동생이거든요. 2000년생. 네. 상당히 오늘 1매치부터 활약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월. 포인트 스핀. 아, 네트가 야속합니다. 네, 아, 네. 안전한 몸쪽으로 네, 지금 왔을 때는요. 조금 임팩의 힘이 약하게 되면 볼이 밀어지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것보다 조금 손목의 힘을 강하게 해서 볼의 회전량을 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걸리지 않고 네. 네, 회전의 힘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강타를 시도해봤던 김종화 점수를 헌납했습니다. 백핸드가 길었어요. 참 잘 이용해요. 네, 네. 이영훈 선수 아주 구석구석 상대를 불편하게 또 잘 이용합니다. 점차 점수를 벌려가고 있는 이영훈 선수고요. 자, 작전 시간을 좀 활용해 보겠습니다. 김종화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한번 좀 쉬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조금 정리를 해서 뭔가 조금 더 이 적극적인 이 작전의 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옆에 또 문현정 선수가 코치 입장에 서 있기도 하고 최상호 감독은 2005년부터 지금 수원특례시청을 쭉 이끌어오면서 뭐 사실 통합 우승을 이 두나무 초대 리그에 가져간 바가 있고 네. 또 지난 이번 시즌 두나무 프로탁골 리그에서는 챔프전 준우승을 했고 그러니까 지난해 춘계 회장기 실업탁구대 지금은 추계입니다만 또 우승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그러한 노련미와 분석으로 지금 김종화 선수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줄 텐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게임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던 김종화 선수인데 약간은 흔들리고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영훈 선수가 워낙 김종화 선수에 대한 파악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이 약한 부분들을 찾아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면서 지구전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또 그런 승부가 되면 또 몰라요. 그렇죠. 네. 다섯 게임 가운데에서 세 게임을 먼저 선취해야만 매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포토 작전 시간을 마친 김종화 선수. 서비스는 이영은으로부터 이어지겠습니다. 3구 빗맞았습니다. 네. 네, 살짝 밀었어요. 네, 회전을 줘야 됩니다. 한 점 차. 여자 단체 결승 경기 1매치 4게임. 리시브는 이영은은 조금 전에 이 3구가 좀 아쉬웠고 김종환은 지금 리시브가 좀 불안했습니다. 네, 지금 보기에는 이 스윙이 강한 상회전이랄 걸 생각했는데요. 저도 지금 네, 지금 하회전이 걸렸네요. 예, 부지를 그만큼 또 파악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뿌리쳐 네. 봅니다. 김종환. 네, 김종환 선수는 지금 이 백핸드가 나와줘야 됩니다. 네, 지금도 코스 잘 갈랐고요. 예. 네, 조금 더 강력하게 좀 더 무게 있게, 네, 힘 있게 볼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즌 단체전 1위를 했던 수원특례시청의 김종화 선수 백핸드. 자, 지금 백핸드로 어김없이 점수 득점을 싹 쓸어오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 잘 따라붙었어요. 예, 5볼. 백핸드는 지금 살아있는 김종화고요. 자, 이영은. 역전을 또 한 번 허용할 것입니다. 서비스 유효하게 갑니다. 네, 굉장히 기습적으로 하회전 서브를 계속적으로 훅 서브를 네. 좀 넣다가 지금은 하회전 서브를 지금 강력하게 넣습니다. 그 서비스도 그렇고 게임 운영 능력이 사실 선물 보따리 종합 선물 세트에서 눈으로 보지 않고 뽑아내면 또 다양한 게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기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구 5, 7. 자, 이영은이 지금 크로스 코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아주 네트 맞고 들어가면서 네. 볼이 좀 깊어졌죠. 그러면서 두 점차 X자 코스를 보여줬던 이영은. 김종화 선수가 잠시 주저앉았는데 일단 여기서 김종화가 또 버텨내고 극복을 해낸다면 그만큼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5대 7. 길었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는 톡톡히 득점을 주던 백핸드가 아쉽게 이번에 실점으로 갑니다. 아, 미리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네. 네, 본인도 좀 강하게 하고 싶다는 의구가 있으니까 볼을 타고 하기 이전에 미리 어깨에 저렇게 힘이 들어가면 임팩 순간에는 힘이 빠지게 돼요. 아, 그렇군요. 그 조바심을 좀 버려야 되겠습니다. 네. 서비스 득점! 8-6. 미리 힘을 들이고 있으면 제일 가장 필요한 임팩트 순간에 힘이 빠져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8-6 두 점차. 이영훈 선수도 긴장을 놓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된공 처리 어김없습니다. 아, 어김없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지금 서브에 의해서 3구 득점이 많이 납니다. 네. 이영훈 선수에게 이런 공이 온다고 하면 뭐 100%죠. 네, 결국은 이 3구가 잘한다기보다 이 서브의 능력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서브가 만들어내는 3구. 지금 공도 네. 이영훈의 공을 김종화가 받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발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예. 이영훈 선수예요. 이영호 선수가 이번 포인트로 매치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10-6. 강력하게 몰아붙입니다. 김종화. 6-11. 하지만 공이 뻗어나가면서 11-6으로 이렇게 1매치는 이영호 선수가 3-1로 승리하게 됐습니다. 네, 이영훈 선수 여전히 네, 정말 노련하게